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꼬르 말씀 이꼬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동물들도 언어를 사용을 할까요 못할까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못해도 동물들도 동물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몸짓으로 언어가 있고 또 소리로서 언어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왜 그렇게 장담할 수 있냐 하면 제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에 뭐 두루미 또 뭐 기러기 이런 철새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날아와요. 그런데 이런 새들이 날아갈 때 어떤 새 한 마리가 뭐 짝 소리를 내요. 짝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게 어떤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런 새를 또 자기들이 말하는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동물들도 보면 우리가 몸짓으로도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개들은 반가울 때 꼬리를 흔들고. 개가 왜 꼬리를 흔드는지 아세요? 개가 눈이 오면 막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그렇게 꼬리를 흔들잖아요. 왜 흔드는지 아세요? 네? 좋아하세요? 네, 좋기는 좋은데 몸통을 흔들지 못하니까 꼬리를 흔들고요. 그것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엄청 심오한 깊은 뜻이 있어요. 단순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이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한 구절 말씀 안에는 엄청난 큰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그 삶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몸짓을 통해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새가 날아가면서 잭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행동 하나하나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가지고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거짓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몸과 내 말로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가요? 올 한 해를 이제 뒤돌아보면서 내가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정말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들에게, 물론 우리 성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관계지만 세상 사람들은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속에서 우리의 몸짓 하나에서 눈 깜빡거린 그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형상이 나타나야 될 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만, 겉모습만 형상이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살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월 이교구라는 한 지체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60억 인구,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에서 또 인천에서 남동구 안에서도 또 구월 이교구 이렇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이제 범위가 좁아져 오죠. 범위가 좁아져 온다는 것은 우리가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사랑해야 할 관계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잖아.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잘난 척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우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안에서 남들이 어떤 잘못이 있고 또 남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돕고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그런 마음,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9월 2교구 안에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한 지체고 한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교구, 다른 교회 신경 쓰기 전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우리가 육신의 형제, 우리 부모님 안에서 만난 우리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따로따로 살지만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이라는 그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살게 되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에게 주셔서 벌써 이제 12월까지 다 지나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13일 남았나요? 그러면 올해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로 그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처럼 작년이 올해보다 더 빨리 가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가고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올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9월 2교구가 되어서 그 힘으로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힘찬 한 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선생님, 우리 장로님, 관수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9월 2교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9월 2교구가 함께 모여서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오직 아버지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참된 빛으로 성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게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남한테 또 용서받아야 할 것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축복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참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